가시죠. 여러분 보시기 편안하지 않습니까? 이제 징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저희 사무실 근처인 예. 어디 빌어드릴까요? 그래서 점심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 근처에 백반? 백반집인가? 가정식 백반 파는 곳이 있어서 그리러 가고 있습니다. 백반집에 왔습니다. 저희 주문은 어떻게 하나요? 순두부 두 개 넣는 제육. 제육 두 개. 네, 저 제육. 제육 두 개, 순두부 두 개요. 여기는 그날그날 메뉴가 달라져서 오늘은 순두부랑 제육입니다. 그래서 순두부 두 개, 제육 두 개 시켰습니다. 밥을 다 먹었습니다. 불러야. 아, 맛있어. 일하러 가시죠.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셔야죠. 어? 저희 아르카나는 쬐기 문화를 주도하는 기업입니다. 다양성. 인생은 한 방에 가나요? 저희 규칙을 말씀드리면 조커나 강호카드 뽑으면 무조건 사는 거고요. 숫자가 낮은 사람이 사는 겁니다. A는 1입니다. JQK는 11, 12, 13. 원컷 딱 해서 여기 바로 여기 어떤 거 먹으라고 하냐. 물 같은 걸 내어줘. 피켓처럼. 아, 아깝다. 아, 시킬 걸. 팔 안정권이야. 안정권이야, 안정권이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 거기 아까 똑같이 될 것 같아. 아, 방금 큰 거라고 했어. 아! 오케이. 자, 형석이가 2기 때문에 나중에도 형님 먼저 하시죠. 맞아, 나 뭡니까? 아, 이렇게 또. 나. 아, 너 왜 뭐. 아니, 거. 야, 이거. 형님 안 돼? 나는 뭐 걸릴 수가 없고. 네, 제가 에이스만 안 뽑으면 됩니다. 자, 기적을 보여줘. 야, 기적을 뽑아야지. 기적을 보여줘. 불량 뽑아야지. 아니. 그러니까. 이거 아니죠? 아우 살았네. 아우 큰일 났다. 아아 죽었나? 비가 옵니다. 아 이럴 줄 알고 우산 갖고 올까 말까 그랬는데. 아이스크림 먹고 싶으면 오셔야지. 아이스크림 열심히 우산을 밥 먹으면서 영화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저랑 해석이 형이 동케르크를 봤고 종소영이랑 저랑 택시 운전사를 봐가지고 각 영화에 대한 평을 하고 있었어요. 용산 IMAX 초 동케르크는 굉장히 재밌었고 택시 운전사도 재밌었어요. 진짜 하늘 길게 설명하기에는 들떠 크니까. 며칠 전이 종소영 생일이었는데 오늘은 혜승 누나의 생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카드를 이렇게 썼고 이제 편지 봉투에 봉해야 되는데 제가 또 이거 봉인하는 걸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책상 서랍에 보면 제가 이제 사놓고 안 쓰는 이런 도구들이 있죠. 일단 라이터가 필요하고 스틱형이 아닌 이상 이런 스푼이 있어야 하고 이제 제 이니셜이 들어가 있는 인장입니다. 아이고. 그리고 이 재료라고 할까요? 이걸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자, 이게 진짜 카드가 들어가 있는 봉투고, 이제 이게 실패한 애고, 얘가 빈 거라서, 여기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넣고, 자, 우리 이 봉인 인장의 재료가 될, 이게 뭐지? 총인가? 공전 지갑이니까. 공전 지갑이요? 저 있어요, 여기. 동전 지갑인데요. 동전, 여기 보면은 모건 딘지 셋이 있죠. 네, 동전. 아 동전 모건 딘지 셋인데 조심히 잡아주세요. 은하고 소포트 처리되는 거. 아 시체인데. 자 그래서 여기 스푼에 올려주는데요. 두 개 올리라고 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전에 두 개면 살짝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세 개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헤드가 더러워지면 안 되니까 짜투리 천이 맞춤 있네요.
자, 브리천 딱 깔아주고 스푼을 얹고 이걸 이제 라이터로 하면 되는데 라이터로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와, 그 혜정이 형 초! 자, 그럼 마저 한번 해보시죠. 자, 이거를 보시는 거예요. 일단 라이터로 불을 켭니다. 저는 담배를 안 피기 때문에 오직 이걸 위한 라이터죠. 호로록 호로록 호로록. 자, 그리고 얘를 녹여야 합니다. 잠깐, 이 바람이 소풍기를 보여요. 영원한 마음으로 초를 녹입니다. 오늘 생일을 맞이하여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있을 혜정이 누나를 위하여 이렇게 초를 녹이고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녹여? 뭔 소리야 미친. 저는 헛소리에는 대답해주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꾸 대답해주면 버릇이 되기 때문에. 아, 그리고 이거 세 개를 이 스푼에 하면은 약간 넘치더라고요. 넘치진 않은데 그 표면 장력 때문에 넘칠 듯 말 듯 이렇게 볼록거리더라고요. 거의 다 녹았습니다. 이제 고체 형태가 다 망가졌고 다 녹은 것 같습니다. 이제 한번 부어보죠. 여기 왼쪽에 그런 가이드가 있어서 어쨌든 일단 중간에 호로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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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랗게 잘 만들어서 붓고 다 부었으면 도장을 제이가 오게 해서 뺨! 그리고 눌러주면 됩니다. 연습용이니까 가볍게 일단 중앙에서 흐트러졌습니다. 일단 망했고 이거는 먼저 연습용이니까 편하게 하면 됩니다. 불어주고 얘를 떼면 이제 됩니다. 어떻게 됐어요? 뺨! 자, 망했죠? 아닌가? 액체가 너무 많았나 봅니다. 세 개인데 이런 거는 이제 다 굳었기 때문에 한 번 더 할 거니까 한 번 대파주고 이제 시험작 한번 볼까요? 시험작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딱 봐도 세 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죄송합니다. 제 기억이 틀렸네요. 아, 뜨거워! 젠장! 안 굳었어! 여러분은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자, 그럼 이제 실제 이거 갑니다. 중요한 겁니다. 손이 아직 달궈져 있을 테니까 조심히 하나 그리고 두 개를 이렇게 넣습니다. 스푼이 달궈져 있어서 금방 녹네요. 거의 다 녹았습니다. 이번에는 아까보다 좀 더 많이 녹여볼게요. 이게 기포 같은 게 있으면 별로 안 예쁘니까 이게 아마 완전히 다 안 녹아서 그런 것 같거든요. 아, 이제 부을 건데 이게 붓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일단 동그랗게 예쁘게 잘 부어야 되고 얘는 왼쪽 아래로 약간 치우쳤는데 이게 딱 중앙에 가도록 해야 예쁩니다. 이번에는 세 개나 녹여가지고 너무 많았죠. 이번엔 두 개니까 아마 예쁘게 될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단계. 봉투에 예쁘게 붙는다. 동그랗게. 자, 갑니다. 이게 바로 안 굳으니까 좀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왼쪽으로 퍼지고 있으니까 남은 걸 빼가지고 자 이제 이 동그란 것보다 얘가 작거든요. 그래서 지금 녹기 전에 빨리 얘를 눌러야 되는데 누를 때 약간 커지게 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살짝 민 다음에 꽉 눌러주고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거에 만족할 겁니다. 저는 뭐든 시작. 이게 액체가 점성이 있는데 얘는 쇠라 그런지 나중에 붓고 나서 떼면 잘 떼지더라고요. 얘는 잠시 놔두고 이 스푼을 좀 씻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다 굳었을 거라 생각하고 한번 떼보겠습니다. 아, 망할. 큰일 났네. 아, 살았다. 휴. 잠깐만요. 일단 얘 좀 닦고. 아, 이게 웃기냐. 너무 오래 놔두면 이것도 굳나봐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괜찮네요. 이쪽에 이게 없다는 게 약간 아쉽긴 하지만 일단 딱 중앙이죠. 아닌가? 중앙입니다. 중앙이고 이게 예쁘게 됐습니다. 아주 예뻐요. 최고입니다. 이걸 받는 사람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정말 좋아할 게 틀림없네. 진짜 예쁘다. 이제 치워야지. 어? 이게 있었네.
아 맞다, 패트릭군 영상 받았었지. 그거 올려야겠다. 얘가 스틱형입니다. 여기 불 붙이면 되고, 얘는 불 붙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바로 떨어뜨리거든요. 떨어뜨려서 찍는 건데 쓰기 편하긴 한데 그 액체를 한 번에 못 부어가지고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잠시 봉인해뒀습니다. 회색이 필요할 때 아마 쓸 것 같고. 오늘은 이제 또 저렇게 인코딩을 하는 동안 이제 저희의 새로운 코너인 아니 이분을 촬영하기 위해 이제 스튜디오 세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사무실 밖을 나가야 합니다. 나가고 이미 촬영을 했기 때문에 조명이 있네요. 그리고 저희 선반이 새로 왔는데 이제 저희 RGB 공연을 하고 나서 이런 소품이랑 짐 같은 것들을 보고를 담아두기 위해 선반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촬영은 여기서 하거든요. 일단 여기 있는 술을 치웁니다. 술을 바닥에 내리는 거죠. 저희 술 안 먹는데 이거 술 누가 준 거죠? 아 맞다. 지인분들이 술을 선물해 주십니다. 그리고 해석이 형 컵 50만원짜리 또 치우고, 그리고 R&T 컵 50만원 아니에요? 뭐 이런 덱도 있네요. 그리고 일단 보면은 조명기가 지금 두 개 다 나와 있네요. 조명기는 두 개 나와 있고 카메라가 한 대만 나와 있고, 한 대를 더 꺼내야 되니까 스튜디오에 가서 보면은 어머나 카메라가 없네. 일단 삼각대를 쫙 하시고, 내가 정면샷을 찍어야 되니까 여기 두고, 카메라 한 대도 어디 있어요? 달렌즈 말고 번들렌즈 있는 거? 아, 그 서랍장. 서랍장 여긴가? 캠코더고. 아하, 여기 있군요. 자, 그리고 세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아니 이분을 촬영해야 되는데 해석이 형이 지금 하루 됐다고 그걸 싸가기 싫어하십니다. 형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야, 야 뭐 했나? 나 아무 말도 안 해서 있어. 아니, 아니 안 하기 싫어. 빨리 그거 이야기하러 가자. 촬영하는 거예요? 형 저희 지금 세팅 아까 제가 다 해놨어요. 오케이. 지금 세팅해놓고 2시간 지났다고요. 자 제가 이렇게 세팅도 다 해놨습니다. 이걸로 할 거야? 아니요 저건 사진 찍는다고. 형 세팅 안 해놓은 거네. 에이 형 카메라랑 조명 다 갖다 놨으면 다 해놓은 거야. 카메라도 여기 누르고 있는데. 에이 좀 붙이고 오면 되는데. 자 저희 이제 촬영을 하다가 앞집에서 어떻게 있냐고 애가? 애가 창문과 창문 사이에 들어가가지고 이러고 있었어. 애기들이 이렇게 소리를 엄청 크게 지르고 있어가지고 저희 쪽 건물에도 소리가 들리는 바람에 애들이 조금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틸트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 사람들이 틸트를 할 때 많이 간과하는 것들이라든지 두 손이 아니냐 두 손이 아니라 한 손으로 했을 때가 훨씬 괜찮은 기술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짧게 설명하는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어디 가세요? 네. 아르카나 스토어에서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봐주세요. 네, 무료입니다, 친구. 네, 무료고, 이런 뭐 엠슬리 카운트라든지 리플 포스 드리블 등등등등에서 사람들이 많이 간과하는 기술들을 조금 걸어잡을 수 있게 저희가 영상을 찍을 거거든요. 촬영이 다 끝났습니다. 촬영이 끝났고, 저희가 이제 촬영을 하는 동안 저희 손님이 한번 왔습니다. 저희 자막단 방송을 하시는 최종민 씨가 아르카나 사무실에 오셨습니다. 자막단은 방송? 그때 자막단 방송하셨잖아요. 페이스북에. 형 없었어요. 아, 나 들어왔어. 아우, 미친놈아 왜 그거 방송해야 돼? 바로 껐죠. 그런 방송하고 계시고, 저희 아르카나에서 그런 자막을 달아주시고 계십니다. 네. 아웃소싱 업체입니다. 아, 업체 이름이 뭔가요? 윙윙. 그 배틀그라운드 졸라 잘하시는 분 아니에요? 아 맞아요 맞아요 아 맞아요? 그 사람이 아네 자기 이거 잘한다고 못 믿겠지만 배틀그라운드 잘하고 배틀그라운드도 네. 순위 같은 거 있어요? 네 순위 아 랭킹 뭐 점수 같은 거 있어요? 랭킹? 네 랭킹 있어요. 형은 몇 점? 아 1300점이요 높은 거예요? 아니요 그렇다고 합니다. 정민 혹시 아 참고로 pH가 2400점입니다 아
근데 뭐 천잡이 얼마나 높은지 감이 잘 안 잡혀서. 엄청 잘할 경우는 한 10% 안에 들어가요. 상위 10%? 근데 많이 하면 올라가요. 아, 실력이랑 상관없고 많이 하면 올라간다. 아, 형이 못하는 게 아니라 걔가 엄청 많이 했을 뿐이다. 어제 새벽에도 방송